안녕하십니까. 파이트클럽 리뷰. 오늘도 정문홍 회장님, 그리고 참가자 세 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제 옆에는 이제 저희 선수로 계약한 설령호 참가자님, 설령호 선수, 그리고 두 분은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파이트클럽 7번 손지훈을 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이트클럽 참가자 11번 악당 정진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악당이에요? 우리 정진섭. 좀... 댓글에 뭐. 네. 계속 빌런이란 말이 많아서요. 아, 그래요? 약한 애들만 잡아서 괴롭혀서.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친구하고도 싸우고 이런 거 상관없다. 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빌런이네. 저런 캐릭터 좋아. 우리 손지훈 도전자님은 지금 엘리트 레슬러로서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어느 정도의 그 엘리트 레슬러로서 경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포항시청에서 이제 실업팀 2년 하고 이제 2018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중고 대학교 다 한 다음에 실업팀 생활까지 한 거네요. 예. 총 한 12년 정도 되죠. 예. 와, 거기다가 현역을 떠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체력이나 신체적 능력 뭐 이런 게 다 엄청나게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그쵸? 지금 해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다. 아니에요? 아, 금방 떨어졌구나? 진짜 좋은 거 했어. 아, 그래요? 제가 카메라 켜지기 전에 들으니까 조금 뭐 MMA 수련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뭔가 삶의 낙, 원래 그거 아니면 뭐 술 뭐 이런 거밖에 없고 해가지고. 네. 와,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도 술, 담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 아, 여기 올 때도 저랑 먼저 만났는데. 네. 담배 피고 올라가지 마라. 정 회장님한테도 혼난다. 혼난다. 담배를 아, 그래서 아까 자리. 자, 알겠습니다. 세 분 모시고 제가 또 이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페이스 버튼 누를게요. 네. 오버님, 어제 그렇게 사람들 부르던데 저랑도 한번 하시죠. 아, 또 화제의 장면이죠. 아, 화제의 네. 장면. 하영훈이 욕한 거야? 네. 네. 그래서 족밥 새끼가 저게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근데 영훈이 형이 진짜 너무 잘생겨서 저러면 실제로 막 흔들리는가? 그쵸.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봐가지고. 우리 우치아 지금 KO 됐어요. 우치아. 네, 차영훈 참가자가 우치아 소웅을 KO 시켰던 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영훈 참가자는 약간 센스가 되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빠르고 길고 이런 스타일들이 보통 누가 있냐면 옛날 K1의 바다아리, UFC의 코너 맥그리거, 그리고 저희 로드 FC에는 황인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보면 거리 자체가 여기서 들어가서 막 치고 받는 게 아니라 약간 킥하고 펀치를 같이 쓸 수 있는 긴 거리에서 각을 잡아 가지고 때리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차영훈 참가자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레프트 훅으로 상대방 오른쪽 커버링을 벌려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라이트를 휘둘렀는데 이건 빗나갔어요. 우리 우치아 송은 약간 느린 스타일이거든요. 우치아 송이 여기 놀래가지고 라이트를 뻗으니까 라이트를 가만히 있으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각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쓱 빠지더니 여기서 스트레이트를 빡, 소위 저희가 맨날 복싱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쓱박이 나온 거예요. 정문홍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쓱박을 제대로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대단했던 게 이쪽 각을 먹고 빗나갔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실현한 것처럼 너무 붙으면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원거리에서 가서 갔다가 이미 빠질 준비가 되어 있지. 일로 가서 팍! 그러니까 곧바로 좀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일로 살짝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먹이 여기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야가 없는 데서 날아오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서 좀 데미지를 되게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좀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맞고 그러면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쑥 들리네. 그래서 무조건 잘 때리네요. 엄청 빠르네 펀치가. 여러 차례 했고 그때 김수철 씨 이게 라운드 시작되고 얼마나 있던 이게 제가 그때 기억에는
얼마 안 됐어요. 몇십 초? 몇십 초? 맞아. 와. 편집한 거 아니죠? 거의 정도? 네. 그래서 뭐야 왜 벌써 끝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 맞아 졸업하고 나갔지? 저는 이거 처음 본 거라서. 길수가 약간 좀 쫄았어. 그러네요. 얼굴이 약간 아니 자기도 펀치가 세면서 쟤는 왜 쫀대. 아이고 길수 이제는 뭐 거의 에버랜드 놀러 온 느낌인데. 아 근데 지훈이 5번은 우치아송은 저한테 저랑도 싸웠고 그렇죠. 조준이랑도 조준님이랑도 싸웠고 그다음 그리고 8번이랑도 싸웠는데 우치아가 좀 대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얼굴을 얘가 둔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빠르고 이렇지가 않아요. 하드펀처럼만 싸웠구나. 네, 내구도가 끝난 거죠 진짜. 네, 그런데도 저렇게 말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우 느낌 좋다. 아니 세상에 느낌이 좋다니. 근데 찰지게 들어가긴 했어요. 예, 두 방 딱딱해가지고. 예, 아 조준님이랑 상의도 못 떠가지고 딱 저 그림 나오겠다. 싫어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나올 때 사상 넘어 있네. 그죠? 나 이럴라고 했었어요. 나 지목해라 와. 나 돈 줄게. 아~ 이런 걸 나갈래 했었어요. 맞아요. 오! 그 지난주에 로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고 그렇죠. 거부를 했는데 우리 손지훈 참가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아유 그래 쿨하네요. 여기서도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이제 이건 아, 네, 돈 추가할 거다 나 아, 이렇게 했는데 또 쿨하네 이쪽은. 네. 아, 또 1,000만 원 갖고 있었잖아요. 네. 어 당시에? 네. 어 지금 복귀하셨네요. 삼성 금 같은 세 개가? 어. 진서방 방금 돈 내놔라 했다가. 아, 네. 진서방. 안 돼. 나 둘다 있었어. 정말 제가 악당처럼 나오는데 악당 맞고요. 근데 원래 7번 형이랑 전날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7번 형이 다음날 하자. 그래서 제가 4번이랑 싸웠었던 겁니다. 네. 이게 또 2주 뒤에 센트럴 리그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 네. 이거 나 바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 센트럴 리그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었나요? 예. 야. 그래갖고 그게 문제. 이것도 일단 그 다음 경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괜히 부상했고 나갔다가. 아,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대화를 짧게 나눠봤지만 우리 손지훈 참가자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네요. 네 되게 쿨합니다. 그냥 난 나가겠다. 돈도 아, 남겨놓겠다. 이렇게 또 7번 참가자가 퇴소를. 아이고. 나 이제 끝. 야 근데 1,000만 원이 그럼 하늘로 증발했네. 아, 증발했지. 아. 너 와도 안 나오지. 왜 이렇게 건들거리는 걸음걸이 자체가 상당히 포스가 너, 있네요. 불만이 많아. 아. 끝까지 남아서 그냥 돈을 다 뺏어볼까 한번. 아, 저 하지 그랬어요, 좀. 아, 저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두근인데 파열이, 네. 이두근 파열인 상태였는데, 저를 계속 지목할까봐 혹시라도 센 척을 했던 거죠. 나는 멀쩡하다. 깔아놓은 거구나. 나 건들지 마라. 맹수가 부상당했을 때 티를 안 내고.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원래 여기 나오기 전부터 이두근 파열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병원에서 나가지 말라 했는데, 지훈이랑 싸우는 바람에 네, 제가 계획이 다 무너졌던 거죠. 네. 걸음걸이 자체가 좀 화가 나 있네요. 쿵쿵거리면서 쿵쿵. 12번 시원하게 안 맞아. 발에 얼음 대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이거 저도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도 이두근 파열이었어서 오른손을 못 쓰는 거야. 그놈의 이두근 파열이죠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한 네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 시작하자마자 달려드는 우리 빌런 정진섭 참가자. 기세를 잡아 먹으려고 했던 거. 어 그러네요. 토끼 몰이를 해버리네. 오. 어 지금 한 대 맞았네요. 네. 이게 진 거야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체급 차이가 있어서. 네. 경기는 이겼지만 싸움은 진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영상을 잘 보시면 제가 오른손을 못 씁니다 진짜로. 이두근 파열 때문에. 네. 아 이게 진짜 엄살이 아니라. 예. 뭐 용호 형은 오른손이 다쳐서 오른손을 못 쓴다 했는데 예. 잘 썼죠. 근데 아. 저는 진짜 못 썼어요. 갑자기 왜 그래? 네 그렇죠. 아. 영호야도 너를 골로 보내고 있다 지금. 영호 형은 못 쓴다 했는데 저는 아, 네. 사실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오른손을 못 씁니다 진짜로. 네.
제가 그래서 썼네. 아, 썼는데 이게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제가 근데 진섭이 여기서 더 말하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이고 지금 성원이는 쓰러져가지고 거의. 아 근데 저 친구 진짜 제일 많이 싸웠잖아요. 전사예요. 진짜. 성원이는 진짜 강자들하고 다 싸웠네요. 예. 상등급에서 진짜 계속 싸우니까. 근데 우리 김태인 선수는 엄격한 세컨이네요. 김태인 선수 혼내고 있어요 지금. 되게 현실적으로 말하더라고. 왜 이렇게 쪼냐고 이러면서. 아니 진성이를 보면 쫄지 진짜.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이 세컨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링보다 작으니까 안 보여. 링보다 작아갖고. 야, 성원이 진짜 대단하다. 진섭이도 대단하지만. 김치가 두 대야. 보면 진짜 오른손을 못 씁니다. 제가 오른손 후기 뒤뜯기는데. 지금 야. 썼는데? 달려고 쓴 거죠. 달려고. 잘 쓰네. 지금 이 깍 깨물고 쓴 거죠. 아니 나 진짜 지금 체중이 이빨이 싫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체중 완전 잘 싫었는데 지금 이거 편집 없이 내보내면 악플 계속 달린다.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개비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난타를 박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 크림치약 그래. 근데 이게 진짜 여봐 저 마치 진짜 웃자고 이기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예. 네. 야, 근데 성원이 쟤도 체급 차이도 나는데 저렇게 비비는 거 보면은. 아, 근성이 그냥. 길수는 그래도 편이다. 예. 너가 듣고 되지? 저 길수 솔직히 진짜 좋아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친하구나. 찐, 이런 우정이네요. 둘이 또 붙어 다니니까 요즘에는. 요즘 붙어 다녀요? 가끔 만납니다. 야 라이트가 살아있네요. 계속 쓰고 있어, 라이트. 타이밍도 엄청 좋아요. 보고 치는데? 보고 치는데? 아니다. 아니, 언더옥도 잘 파고. 야, 근데 진짜. 난 우리 정진섭 참가자가 되게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보면은 이 정진섭 참가자가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 싹 해요. 하나 뻗어.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나 뻗을 때, 받아치고 하면은 그때 클린치 되게 잘 붙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받아치고 했을 때 굳이 여기서 막 떨어져서 쓱빡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살짝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 타이밍 죽이고 또 밀어놓고 한번 턱 밀고 그 다음 또 자기가 먼저 때리고 공격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근데 거기서 때릴 때 프로 선수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탁 먼저 치고 받아칠 때 들어와서 밀고 때리는데 이때 거의 정면에서 많이 때려요. 연타 같은 거 해주면 정면에서 많이 때려요. 정면에서. 여기서 근데 각을 잡아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진섭이한테 들어가서 먼저 했다. 상대가 뭐 받았다. 펀칭을 받았다. 들어갔다. 여기서 밀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각을 잡아서. 이렇게 때리면 자 반대쪽 각을 잡는다고 해도 똑같이 원투나 잽하고 훅을 때려도 이렇게 날아오는데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각을 잡아 때리면 하나 둘 그래서 상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때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성기의 마이크 타이슨이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정면에서 뭐를 많이 하는 건 없어요. 계속 각을 잡아서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우리는 MMA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상대방이 발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고요. 클린치 잘하니까 클린치가 됐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클린치 했으면 옆으로 확 이쪽으로 돌리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샌드백을 한 번만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정면에서 상대를 여기다 놓고 때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게 아니라 자 들어갔다가 이쪽 각 이쪽 각을 먹고 들어갔다가 일로 가서 때렸다가 또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정면에서 맞으면은 이거를 보고 맞는데 사이드로 가면 사각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파이팅을 조금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정진섭 도전자가 좀 데미지를 상대방한테 더 크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두근이 끊어졌다가 잘 붙은 거 끊어진 같아요. 게 아니라 이두근 파열이. 아니, 아니 끊어진 게 파열이지. 끊었으면 아예 못 썼다. 알겠습니다. 선택적 파열 아니야 이 정도. 아, 성원이 또 떨어진 거예요. 와, 와, 진짜. 와, 섰다, 이거 다 섰겠다 이제.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해 솔직히? 솔직하게 졌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너도 그 생각. 나도 성원이랑 싸서 내가 진 줄 알았어. 네. 왜냐면 아 이거는 내가 이겼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 생각을 전 했었어요. 사실 저는 기억하는 게 경기 내용에서는 이기긴 했는데 두 분이. 근데 그만큼 이성원 도전자가 잘 끝까지 물고 막 늘어지니까. 정신적으로 야 이게 완전히 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작잖아. 작은데 큰 사람들이 못 이겼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왠지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네 맞습니다. 야 2천만 원. 야 2천 가져갔구나. 아, 예. 아 근데 여기서 500은 이동원 도전자 거 꽁으로 먹은 거잖아. 잠깐만요. 그건 제 기세에 눌린 겁니다. 하열이 몇 번 된 건지 모르겠다 진짜. 아니 원래 그 아니 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거 아직 파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주서봐. 아 진짜 재밌었던 거. 아 그래도 2천만 원. 와우. 정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천만 원 어떻게 했죠? 저는 저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 부모님. 오. 오~ 효자. 아니 부모님 드렸어요? 야. 와. 아, 나 진짜 지금 뭉클했어. 아이고. 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우리 아들이 다 나한테 2천만 원 갖다 주면 나 진짜 울 건데. 와. 빌런이 아니네요. 네 가족들한테 빌런 아닙니다. 아, 너무 멋있네. 남에게 낙당. 어 너무 그게 진짜 남자지. 얼마 줬어? 전부 다 드렸습니다. 와. 이스타 진짜 존경한다. 아 9번이 또 8번을 지목했네요. 아이고 이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전문 킥복서네요. 네, 와. 아 근데 그러니까 좀 그라운드가 약간 약하네. 레슬러 지훈이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태클? 태클이나 이런 것들이 저런 거 보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오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후한 평가네요. 네. 중3 고1이면은 잘하는 그래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야 근데 얕게 하네요. 이 청수 도전자가 자기 리치 살려가지고 들어오게 해놓고 백 타는 것도 불안하고. MMA를 일주일 동안 장한이 형은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아딱 뽑히고 나서 딱. 네. 타격은 외려 제가 보기에 치고받는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레슬링 주짓수는 진짜 단기간에 안 돼요. 야, 청수가 그라운드에서 압도를 그랬구나. 이게 합계도를 배우면 은근히 빨리 배우더라고요. 레슬링이든지 뭐 밸런스 운동 밸런스가 다 잡혀있어가지고. 원래 합계도 관장님 출신이세요? 아. 우리 회장님. 네. 고단자. 나 합계도 20단데. 7단, 7단 문제가 없네요. 아, 역시 또 그라운드로 계속 그냥 데리고 와서. 아, MMA 베이스가 너무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MMA 시합을 했네요. MMA 흐름으로 끌고 갔네. 예. 장한이 형 살짝 화난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 근데 턱 걸려서 싱글렛 걸려서 넘어가네요. 아유. 이게 그라운드 무서워가지고 막 하지 못했다고요. 아 그라운드에 넘어져서 딸릴까봐. 그게 옛날 프라이드 때 보면은 K1 선수들이 프라이드 나왔을 때 타격 못 하거든요. 무서우니까 넘어질까봐. 어휴. 어이구. 야 거리 싸움에서도 밀렸다. 또수 치고 빠지는 게. 어이구 너 지금 맞은 거 아니야? 루블러 같은데. 오. 넌 바로 쓰러졌다 진짜. 지질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승급하겠습니다. 바로 이날만 두 명 나간 거야? 네 맞습니다. 뭐야 지금 나가는 거야? 네 저랑 같이 청수랑 손잡고 나가는 거. 아 합입 같았죠라 그런 거야? 네. 아, 오,
이번 아니 그... 아니 말고 요라잖아. 어, 또 나가는구나. 어, 너가 이때까지 임신 짱네. 그쵸. 어. 아, 그리고 또 21살에 2천만 원이면은. 우리 설영우 선수도 이번에 어머님한테 크게 보탰잖아요. 예, 네, 저희 이사 비용을 딱 보태드렸어요. 네. 어휴, 참, 다들 후자들이네. 엄마가 왜 더 안 맞고 왔냐고. 아, 네. 돈 조금 더 이렇게 더 따서. 네. 아, 어머님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네, 계시네요. 저희 엄마는 제 동영상 아. 맨날 봅니다. 아. 더 버텨서 지금 갖고 오지. 어, 세 번째 우승자 청수. 오, 끝나가네요, 진짜. 이렇게 되면. 왜냐면, 네 명의 우승자가 나오게 되면 자동 종료니까, 그쵸? 네. 화이트클럽이. 기운이 다 빠진 분위기였어. 다 빠져나갔으니까. 제일 많이 주눅 들 때잖아요, 또 이때가. 그렇죠. 다 빠져나가니까. 어? 아, 아이고. 창피한 거 엄청 수치스러웠나 봐 본인은. 네, 그렇죠. 진섭이한테 물어보면 길수가 대전이나 이런 데서는 친구들 세계에서는 좀 주먹이 세고 그런 게 있었지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죠. 씩씩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애가 저기 들어와서 너무 지니까 자존심 무너진 것 같아 완전히. 저 울잖아. 아니 저 때는 되게 자존심 상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괴감이 빠진 거야. 자기가 주먹으로는 웬만한 거 다 보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니까 3패였구나. 네. 뭐 그렇게 느낄만 했네요. 또 길수 돈도 지훈이가 뺏어갖고 없었어요. 영원이어가지고. 아... 돈도 없지 세 번 졌지. 아... 거기다가 친구한테 학급이라고 무시도 네. 당했어요. 지난해 나왔잖아요. 우리 저 진섭이가 가방도 야. 또 자기 거 아닌 거 받았네. 가방이 자기 게 아니에요. 쟤는 야, 야 끝까지 이런 안습 캐릭터. 길수가 맞짱의 신 나왔을 때는 이렇진 않았거든요. 어 마지막 싸움이야? 어 몇 신데 이게? 이게 중간 아 지금 상이야? 부모님 마지막 싸움. 아 오늘 아 어, 이날의 마지막 싸움. 아 전 그냥 다쳐도 싸워야지. 야 마지막 8시인가 9시까지죠. 네. 야 얘 끈질기다 진짜. 자기가 먼저 신청을 하다니. 상에서 또 두 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바로 안 아픈 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오 전지현 갈비 때도 가짜지. 진짜 전 진정성까지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야. 좀 마무리가 됐네요. 아유, 뭐. 다 유두고 다 났어? 네, 지금 다 났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레슬러는? 아, 저도, 예, 다 났습니다. 우리 오늘 싸워. 영훈이, 그러니까 심판 봐. 예. 총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진짜 몸들은 지금 두 분 다 괜찮으신 거예요? 네, 어. 지금 갈비는 다 났습니다. 나와줬고. 아이 그러면은 저는 우리 설령호 이제 선수는 우리하고 계약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지훈 씨하고 우리 진섭 씨는 어떤 식으로 좀 뭐 파이트 클럽 이후에 뭐 시합이라든지 딴 일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선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게 좀 저 궁금해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다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아, 네. 운동을 원래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두 달 하면 감독님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막 전화해서 맨날 나와라 팀피니쉬의 네. 박준호 감독님이 그렇게 운동하다가 아마추어 시합을 한번 뛰고 부모님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 와서 아, 네. 운동을 그만두게 됐는데 예. 성인이 돼서 다시 이렇게 이런 기회가 돼서 할 수 있게 돼서 한번 프로 시합을 한번 뛰어보고 싶고 지금 좀 마음이 많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낚시업 쪽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아, 소개를 한번 시켜줬었는데 진섭이가 규모가 되게 크세요 부모님 낚시 그게 대전에서 하시고 또 어디서 하시지? 하천에서도 하시고 여수에 배까지 이렇게 아니, 하시는 분이라 부잣집 아들이었네?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빚입니다. 보시면 옷도 또 톰 브라운 이런 것만 아 나 이게 맞네. 근데 진섭이 형 아무튼 프로를 해보고 싶다. 네. 우리 저 지훈 씨는? 저는 원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의 꿈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레슬링 그만두고 이걸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예.
이제 대학교 감독님도 피해보고 이제 일단 말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만 하고 이거 중학교 어떻게 하러 가라 지금은 안 된다 일단 레슬링만 집중하자 이러고 이제 대학을 딱 졸업했는데 이제 포항시청 코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 제가 중학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걸 왜 하냐 레슬링 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만 하고 딱 그 너 하고 싶은 거 했는데 1년 하고 다시 1년 딱 끝나자마자 이제 저 이제 중학교 때 하고 싶다고 거침없이 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만 더 해. 이래가지고. 2년 하신 거예요? 예, 2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수술을 제가 발목하고 팔꿈치하고 이제 손 수술, 양손 수술하고 근데 갑자기 또 교통사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때 또 이제 1년의 시간이 딱 지나가서 이제 시련을 많이 겪으셨네. 예, 근데 파이트클럽 딱 하고 난 뒤에 와, 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파이트클럽 이후에 센트럴 리그도 지원을 이미 하신 상태라고 그럼 앞으로 좀 그렇게 좋아하는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삶의 낙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만이면 술이기 때문에 사실 실업팀까지 가고 이러면 굉장히 잘했던 거고 실업팀에 가면 안정적인 연봉이 지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투기를 좋아해서 이거 사실 정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똑같은 사람이 제 제자예요, 신건호. 건호가 중학교 때부터 지는 레슬링 하는데 싸이월드 아이디 같은 게 피터치 했단 말이에요. K1 챔피언. 타고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레슬링계에선 두 번째 보네, 이런 분은.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다른 게 레슬링 시합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딱 들어갈 때부터 와 이게 너무 기쁜 흥금만 딱 느껴지는 살아나더라고요 뭔가 이건 우리 설영호 선수하고 똑같네요 예. 그런 걸 즐길 줄 아는 자세가 되지 않았나 아무튼 우리 저 설영호 선수처럼 진짜로 우리 두 분도 진섭 씨도 그렇고 우리 저 지훈 씨도 그렇고 앞으로 좀 저희 카메라 꺼진 다음에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희는 너무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시합을 잡아 나갈지 정 회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좀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